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각종 항암 치료에 널리 쓰이는 부처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손은 이처럼 햇볕이 잘 뜨는 건조한 바위면에서 자라는 식물이고 한방에서는 권백이라 흔히들 부릅니다. 또한 물 한 방울이면 다시 살아난다 해서 불사초라고 부르기도 하며 우리막을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고 해 장생불사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몇 가지 장애를 예방하고 치유한다고 해 마법의 약초로 통하기도 합니다. 큰 특징은 습기가 없을 때는 말리면서 공처럼 오므라들고 습기가 있으면 다시 활짝 펴지는 습성이 있으며 바위손과 생태적 환경이 비슷합니다. 부처손은 전통적 의학체계에서 담낭염과 대장염, 엄혈정체, 정액노 성병, 각기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현대임상에서는 뇌전증과 비강염, 만성비염, 요로감염 및 암환자들에게 긴요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주요 활성 성분에는 비플라보노이드와 디아이드로, 페닐프로파노이드, 리그난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맛은 맵고 달며 성질은 평하고 간경과 신경에 작용합니다. 약리학 연구를 통해서는 지혈과 항종양, 항염, 항균작용, 항알러지, 혈관확장작용, 혈당강화 등의 작용이 있었습니다. 부처손은 이런 신비한 효능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발표가 되었고 현재도 1순위로 거론이 될 정도로 실험 대상이 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생약에 관련 약 101가지 식물 추출물로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는데 부처손이 가장 강력한 저해 활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부처손에서 얻은 아멘토플라보는 항진균 효과와 여러가지 병원성 진균에 대해서 강력한 항진균 활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권백 추출물을 실험지에 경구 투여하면 글루코스로 유도된 고혈당을 저하시키고 이자세포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사액을 복강에 주사하면 스트렙토조토신에 의한 당뇨병에 대해 뚜렷한 혈당 강화 작용이 있었고 고용량을 사용하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가 파괴되고 혈액 내에 당질이 쌓이는 증세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 부처손은 당뇨가 있으신 분에게 신약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권백 추출물과 각 분액물을 복강에 주사하면 간암에 대해 각기 다른 정도의 억제작용이 있었고 체외에서 배양된 인체 백혈병 세포에 대해 세포독성 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는 항염증 및 항암작용을 위한 실험에서 선별적인 항암작용으로 아포토시스 세포 사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암치료에 매우 유용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임상실험에서는 육모사상피암과 간암, 고암, 폐암에 효과가 있었으며 합성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와 협력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전초 30g을 달여 먹거나 아략 주사약 등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돼지살 고기와 함께 구워서 하루 두 번 나누어 고기와 국물을 먹습니다. 인후암과 폐암, 자궁경부암, 유선암, 피부암, 신장암, 위암, 직장암 환자에게는 부처손 약물을 2-40g을 물을 넣고 달여서 복용하자 모두 억제작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욕창에도 다른 약물과 배합해 사용하자 효과가 있었으며 기관지염과 폐렴, 급성편도염에도 달여서 먹으면 곧 열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황달성 간염과 담낭염, 간경변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고 동국대학교에서는 노화촉진, 백혈병 등의 각종 병증의 유전자 발현을 강력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성대학교 약학에서 밝힌 부처손 추출물은 스코포라민과 콜린효소에서 인지력장애에 미치는 신경보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억력장애와 인지장애 치매를 감소시킨다는 내용이 보고가 되어 전반적으로 두뇌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각종 퇴행성 뇌질환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밝힌 부처손은 리파아제 저해활성 및 지질축적 억제 효과를 용량 의존적으로 40~73%의 넓은 범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지방분해 및 지질축적을 조절하는 후보물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다이어트 한방차로 이용하면 살을 빼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손은 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할 수가 있고 녹색이면서 짙은 연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잘라버리고 지상부를 깨끗이 물로 씻어 방그늘이나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면 되고 때론 수염 뿌리만 제거하고 뿌리줄기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고서에는 채취한 권백을 솥에 넣고 바깥쪽이 갈색 안쪽이 누른 빛이 날 때까지 센불에 볶아서 맑은 물을 뿌린 다음 꺼내어 햇볕에 말려서 쓴다고 합니다.
내복할 때는 부채소 10g의 대추와 감초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판을 지어 가루내어 사용하거나 술에 담궈서 먹기도 합니다. 또한 잎만 따로 차로 달여서 몇 번에 걸쳐 우려 마시기도 합니다. 부채소는 미량의 알카로이드 독성이 작용해 수족이 차거나 하복부가 찬 사람이 많이 먹으면 기운이 없거나 어지럼증과 설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혈이 없는 사람과 언혈로 인해 병이 생기지 않는 자는 경솔히 쓰지 말아야 하고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환자의 체력과 병증에 맞춰서 용량을 잘 조절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므로 병이 없는 사람은 굳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끝으로 부채소는 바위 절벽지에 매우 위험한 곳에서 많이 자생하다 보니 채취하실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